그러면 계속해서 자 원래 씬으로 돌아갈게요. 원래 있던 set scenes, sample scenes. 참고로 유니티 2018 버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니티 3D 프로젝트를 만들면 샘플 씬이라는 게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2017 버전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운 비어있는 씬을 만들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 2018 버전부터는 샘플 씬이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곳이죠. 어쨌든 샘플 씬에서 큐브는 지워주고요. 다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일단 레벨 디자인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크리피 캐시라는 우리가 이제 임포트했던 3D 사이파이 킥스타터 킷에서 이그잼플 씬, 그래서 예제 씬을 들어가시면 여기 미리 설정된 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저희가 이 레벨 아트를 미리 가져올 건데, 왜냐면 저희가 3D 아트를 처음부터 설정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이라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엠프티 하신 다음에 이 친구의 위치를 0,0,0이 되도록 리셋을 해주시고요. 0,0,0이 아니라면 이름을, 새로 만든 빈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엠빌로먼트라 할게요. 그래서 엠빌로먼트의 약자로 엠비라고 할게요. 그냥 닫히는 게 낫겠네요. 엠빌로먼트. 그 다음에 이 엠빌로먼트의 자식으로 레벨 친구를 드래그앤드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엠빌로먼트 친구를, 자 어떻게 하시냐면 Asset 폴더의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Create 폴더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FreePeps로 할게요. FreePeps는 미리 만들어진 게임 오브젝트죠. FreePeps 폴더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Environment를 드래그앤드롭해서 빼주세요. FreePeps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의 씬으로 돌아가서 뭐 저장하겠냐 뜨면 돈 세이브 할게요. 샘플 씬을 수정하는 거는 별로 저장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아트의 샘플 씬, 이 샘플 씬 말고요. 어쨌든 자 우리의 원래 샘플 씬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원래 샘플 씬으로 돌아와서 방금 만들었던 그 프리팹을 드래그앤드롭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팹을 통해서 레벨을 금방 만들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가 추가된 순간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된 순간에 라이팅 꽂기 시작해요. 근데 라이팅이 여러분들이 씬의 변화 사항이 생길 때마다, 씬의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매번 라이팅을 꼽는데, 라이팅을 꼽는 게 조금 무거운 처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꾸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 참고로 유니티 2017.1 버전인데 2017.2 버전부터는 이 윈도우의 탭 구성이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미래의 버전 쓰신 분들도 윈도우 라이팅 세팅을 찾아 들어가서요. 여기서 자 얘를 좀 뺄게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라이팅을 꼽는 처리가 좀 비싼 처리라서 성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라이팅을 오토 제너레이트를 해제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이팅이 멋대로 꾸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꾸을 때만 꾸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믹스드 라이팅의 베이크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거는 좀 처리 비용이 비싸요. 하지만 처리 비용이 비싸지 않고 처리 비용은, 실시간 처리 비용은 싸요. 플레이어 입장에서요,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미리 모든 영역에 대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위한 라이팅 맵을 꼽는 게좀 비싼 처리거든요. 하지만 빌드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라이팅을 꼽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이크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체크 해제하고요. 물론 이거를 사실 여러분이 진짜 프로덕션을 만든다면 베이크드를 쓰는 게 낫겠죠. 왜냐면 플레이어들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빌드 시간이 길어지니까, 혹은 라이팅을 꼽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는 체크 해제하고 리얼타임을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만 라이팅을 하루 종일 꾸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인다이렉트 레솔루션, 그러니까 간접광에 의한 라이팅의 해상도를, 라이팅 효과의 해상도를 2 텍셀이 아니라 1 텍셀로 줄여줄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고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이 해상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라이팅을 꼽는 시간이 올라가요. 그래서 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1 정도는 티가 안날 거예요. 제너레이트 라이팅을 눌러서 한 번만 라이팅을 꾸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라이팅을 열심히 밑에서 꾸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라이팅을 꾸도록 할게요. 매번 꾸는 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도 안 좋고, 제가 녹화하고 있는 환경에도 안 좋죠. 예, 녹화가 끊길 수가 있으니까 라이팅을 꾸는 동안 성능을 많이 먹어서. 자, 그 다음에 라이팅을 이제 꾸어놓고요.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네요. 아직 라이팅이 다안 굽혀서 좀 어두운데, 플레이 버튼 다시 해제하고. 자, 그래서 일단 레벨 아트를 들고 왔고요. 일단 가장 궁금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러를 구현할 것인가. 즉, 머리가 움직이는 건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메인 카메라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래킹이 된다고 했죠.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VR 게임을 만들 때꼭 루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크리에이트 인풋 한 다음에, 자, 이 친구의 포지션을 000로 리셋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 봤을 때, 요 정도 위치로 오게 돼요. 이 친구의 위치를, 바꿔줄게요. 어느 위치로 바꾸냐면, 이 VR 오리진이 돼.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VR 오리진을 바꿔줄게요. VR 오리진. VR의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VR 오리진이라고 방금 만들었던 빈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변경해 주신 다음에, 포지션을 X를 41, Y를 0, Z를 2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0, 180, 0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있네요. 자, 그래서 왜 VR 오리진이라는 루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VR 플레이어의 세상의 중심이에요. 게임 세상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왜 이걸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나 혹은 머리, 그러니까 VR 헤드셋 트래킹할 때 상대 좌표로 트래킹이 돼요. 즉, 뭔 말이냐면, 로컬 스페이스 트래킹 된다는 얘긴데, 실제로 트래킹 될 때,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으로부터, 즉, 뭐, 대강 여러분들의 바디 혹은 여러분의 발바닥이라 할게요. 여러분들이 트래킹되는 헤드셋과 컨트롤러는 월드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트래킹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팔 다리는 여러분들의 몸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도 여러분들의 몸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즉, 어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전 세상에서, 지구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머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단지 여러분들이 특정 기준점이 있어서 그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손과 머리가 떨어지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점. 즉, 이 VR 오리진은 여러분들이 발바닥의 위치라고 봐도 돼요. 정확하게는 발바닥의 위치라고 보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VR 오리진에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트래킹하는 머리랑 손발의 위치는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확히는 부모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얼만큼 떨어졌냐 측정하거든요. 즉,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VR 오리진의 위치를 변경을 해서 플레이어의, 하지만 플레이어의 뭐, 이걸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의 손발 다리의 위치는, 여러분들의 머리의 위치는 여러분들의 몸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발로부터 뭐170 정도, 170cm 위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의 위치가 뭐 좌표, 뭐 이러면 지구상의 좌표에 얼만큼 있다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알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손발의 위치가 여러분들의 몸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를 알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손발의 위치가, 좌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래킹 값으로 들어오는 값들이 기본적으로는 상대 좌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대 좌표는 여러분들이 룸 셋업을 할때 지정됐던 그 룸의 중심으로부터 측정이 되거든요. 즉, 이 VR 오리진은 여러분들의 발바닥 혹은 여러분들의 룸의 중심이에요. 즉, VR 오리진 자체가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세상 전체가 움직이지만, 이 VR 오리진의 자식으로 있는 친구들은 몰라요. 어디까지나 VR 오리진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VR 오리진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알고 있기 때문에, VR 오리진이 바깥쪽에서 얼만큼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 친구가 이동돼도 이 친구를 기준으로 찍고 상대적으로 얼만큼 들어가 있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3D 오브젝트 큐브를 만들었어요. VR 오리진의 자식으로. 이 큐브는 VR 오리진으로부터 얼만큼 위에 있는지만 따질 뿐이지, VR 오리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여전히 큐브는 1.3m 위에 있죠. VR 오리진 어디에 있든. 자, 그래서 이 VR 오리진의 역할은 VR 플레이어의 중심점을 찍어주는 거야. 중심점이라 보다는 기준점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VR 플레이어 셋업을 하도록 할게요. 잠시 라이팅 셋업이 라이팅 베이킹 잠시 멈춰서 저는 다시 라이팅으로 들어가서 라이팅을 다시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주고 라이팅을 꽂고 있고요. 어쨌든 자 플레이어를 셋업하기 위해서는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HDC Unity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셔서요. 참고로 방금 라이팅이 꾸어지면서 라이팅이 다 꾸어졌네요. 라이팅 맵이 생성이 됐어요. 라이팅 꾸어진 라이팅 정보가 들어가 있는 어쨌든 HDC Unity 플러그인 폴더 들어가서 Vive Input Utility 폴더 들어가서요. FreeFabs 폴더에 Vive 카메라 리그 있어. 이 Vive 카메라 리그를요. 자 드래그앤드롭해서 VR 오리진의 자식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일단 카메라가 바이브 카메라 리그 밑에 이렇게 카메라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에 메인 카메라가 즉 카메라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원래 있던 메인 카메라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룸 셋업을 할 때 룸 트래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 트래킹이 있다고 했어요. 룸 스케일 트래킹이랑 스테이셔너리 트래킹. 근데 스테이셔너리 트래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키가 트래킹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키나 여러분들의 위치가 제대로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룸스케일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그냥 원점에 있으면 돼요.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 릭이 0,0,0이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키가 170cm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키를 트래킹하기 때문에 1.7 정도가 될 테니까요. 이 Y값이. 하지만 스테이셔너리 트래킹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트래킹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트래킹하지 못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카메라 회전만 트래킹하죠. 여러분들의 헤드셋의 회전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테이셔너리 트래킹을 쓰고 있는 플레이어가 여러분들의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카메라가 바닥에 그냥 붙어버려요. 카메라가 바닥에 붙어있어서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키가 없으니까 키를 트래킹 못하니까요.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VR 오리진의 자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Create Empty 하시고요. 이 친구 이름을 Hate Setup이라 할게요. 뭔 말이냐면 만약에 스테이셔너리 트래킹이면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키를 트래킹을 할 수가 없으니까 키를 임의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ate setup에다가 add component 해 주시고 여기다가 custom device hate라 할게요. 1.3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custom device hate를 추가하신 다음에 vibe camera rig을 자식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룸 스케일 트래킹일 때는 그냥 이 친구가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만약에 스테이션의 트래킹, 여러분들의 키랑 여러분들의 카메라의 회전을 트래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카메라의 회전만 트래킹하는 상태라면 자동으로 이 1.3에 의해서 이 친구가 1.3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게임 창이. 뭔 말이냐면 키의 높이를 트래킹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커스텀 디바이스 헤이트 덕분에 이 바이브 카메라 릭 친구가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자, 이렇게 제로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자, 물론 지금은 이 수동을 1.3 해줄 필요가 없겠죠. 일단 0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룸 스케일이 아니라 스테이셔너리 나면 이 친구가 동작을 할 거예요. 스테이셔너리 트래킹. 물론 지금 저는 룸 스케일 트래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동작하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룸 스케일과 스테이셔너리 트래킹 모두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플레이 버튼 누르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 컨트롤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러가 자, 보이는데요. 자, 두 개의 컨트롤러가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카메라 릭 친구만 추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컨트롤러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브 카메라 릭 친구를 추가해 주시면 컨트롤러도 트래킹이 가능하죠. 오큘러스도 똑같이 동작해요. 그래서 바이브뿐만 아니라 오큘러스도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이브가 아닌 VR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카메라 릭을 추가를 했고요. 일단은 계속하기 전에 텔레포트를 구현하도록 할게요. 텔레포트. 자, 텔레포트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바이브 카메라 추적과 바이브 컨트롤러 추적을 이제 구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코딩을 시작할게요. 일단 뭐부터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총을 구현을 할 텐데, 총을 구현하기 전에 먼저 총으로 쏴서 맞출 수 있는 친구부터 가볍게 만들고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SH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Create 폴더에서 새로운 폴더 이름을 스크립트라 할게요. 우리의 C샵 스크립트가 들어갈 곳이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프로젝트에서 폴더를 해주시고 머테리얼 폴더를 만들도록 할게요. 머테리얼은 오브젝트의 픽셀 컬러를 결정해 주는 친구죠. 물감이에요, 물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머테리얼 폴더부터 들어가서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트 머테리얼에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름을 레드라 할게요. 레드라 하신 다음에 여기 알베도를, 그러니까 기본 컬러를 빨간색으로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샘플 씬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3D 오브젝트 큐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큐브의 위치를,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게요. 카메라 앞쪽에 보이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브의 위치를 못 찾겠다면 제가 이렇게 좌표를 직접 드릴게요. 큐브를 한 41, 한 1.8, 한14 정도로 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뭐 위치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큐브가 좀커 보여서, 큐브가 좀큰것 같으니까요. 왜냐면 유니티 상에서 큐브는 1유닛의 크기를 가지는데요. 1유닛은 현실의 1미터에 대응돼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축적은 개발자 마음이지만 보통은 그렇게 돼요. 즉이 큐브가 지금 현실로 따지면 VR 기기에서 보면 상, 그러니까 이렇게 빗변의 길이들이 현실, VR에서 보면 이 변들의 길이들이 각각 1m, 1m, 1m거든요. 그래서 좀커 보여요, 큐브의 위치가, 큐브의 크기가. 그래서 스케일을 한0.5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50c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큐브가 1m 정도 돼요, 변의 길이가 VR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큐브의 이름을 타겟이라 바꿔줄게요. 우리가 쏴서 맞출 타겟이 내 친구거든요. 타깃이라고 보기에는 히트박스를 할게요. 이게 좀더 말이 맞는 것 같네, 히트박스. 그 다음에 히트박스 친구에게 레드 머티리얼을 드래그앤드롭해서 넣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SH 폴더를 들어가서, 스크립트 폴더 들어가서는 이렇게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데, Create C# 스크립트. 먼저 I 데미저블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줄 거예요. 대문자 I예요. I 데미지 able. 그래서 인터페이스부터 만들어 줄 건데,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모든 친구들에게 똑같은 메서드를 가지도록 강제해주는 친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특정 함수를, 특정 메서드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즉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타입인지 알 필요 없이 상대방이 아이데미저블로서 다뤄진다면 상대방은 무조건 특정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이 가능해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친구를 쓰면 그런 거죠. 상대방이 에너미일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가 상대방 스크립트가 에너미일 수도 있고, 뭐 히트박스일 수도 있고, 혹은 뭐 파괴 가능한 오브젝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너 혹시 아이데미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니? 그러면 너가 어떤 타입인지 신경 안 써. 단지 너는 무조건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작성할 건 스크립트에서 상대방의 타입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없이 단지 상대방이 무조건 I 데미저블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방이 I 데미저블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코드가 간결해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public interface iDamageable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public interface iDamageable은, 자, void onDamage를 가지고요. 데미지 입력으로는 데미지 어마운트를 받죠. 자, 중요한 거는 인터페이스는 세부 구현을 만들지 않아요. plot damage amount. 자, 그래서 onDamage, plot damage amount를 받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onDamage라는 plot damage amount를 받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점은 인터페이스는 메서드의 상세 구현을 만들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측에서 이 메서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구현을 해요. 다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완성할지는 각자의 몫이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완성할지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친구들의 각자의 몫이고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는 각자의 단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온 데미지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타입을 신경 쓸 필요 없이요. 그래서 USB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USB 인터페이스, 오디오 잭 인터페이스. 여러분들은 USB 인터페이스의 세부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디오 잭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된 다음에 그 오디오 잭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USB나 오디오 잭 인터페이스는 단지 커넥터의 타입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 커넥터의 타입이 연결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USB 장치를 어떤 거 연결하든 USB의 그 모습은 똑같잖아요. 다만 그 USB가 연결된 다음에 각자의 장치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자의 몫이죠. 즉, 이 인터페이스 똑같아요. 인터페이스 역할은 어떠한 함수의 모습을 강제하는 거예요. 다만 그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할지는 각자의 몫을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iDamageable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히트박스라고 할게요. 히트박스. 자, 히트박스를 더블클릭해서 열고요. 참고로 방금 떴던 경고창 같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유니티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맥힌토시나 리눅스 방금 떴던 경고창은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유닉스 체제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범용적인 운영 체제 쓰고 있는 한줄 끝내는 처리가 윈도우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했잖아요. 코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줄바꿈을 할 때마다 이 줄바꿈을 내부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유니티가 쓰고 있는 방식이랑 윈도우가 쓰고 있는 비표준 방식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윈도우는 표준이 아닌 방식을 써요. 그것 때문에 뭐 컨버팅 하겠느냐, 윈도우의 방식으로 컨버팅 하겠냐고 경고창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스를 누르나 혹은 노를 누르나 사실 별 에러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히트박스로 들어가서요. 자, 히트박스는 무조건 iDamageable. 자, 아무튼 히트박스로 들어가서요. 히트박스는 모노 비헤이비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터페이스인 iDamageable를 상속받아요. 인터페이스는 지금 벌써 에러가 나는데 인터페이스는 자기가 강제하는 껍데기를 무조건 만들도록 강제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히트박스 친구는요. 여기서 public void onDamage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float damage amount를 받죠. 자, 재밌는 점은 onDamage를 어떻게 만들든 상관 안 써요. 즉 제가 여기다가 그냥 debugger.log 데미지를 받았다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그냥 debugger.log 데미지를 받았다 할게요. 제가 여기서 그냥 데미지를 받아 할게요. debugger.log dot damage. 자, 중요한 점은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도록 인터페이스가 강제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강제하지만 그 인터페이스가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신경 안 써요. 다만 iDamageable이 강제하는 onDamage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히트박스를 iDamageable로서 취급을 하게 되면 즉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총 게임을 구현했을 때 상대방이 iDamageable로서 다뤄져요. 그러면 너 무조건 onDamage를 가지고 있겠구나. 너의 진짜 타입인 히트박스인지, 즉 상대방을, 즉 여러분들이 총 게임 등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총에 맞은 상대방을 iDamageable로서 가져와 봤는데 가져와 졌어요. 즉 상대방이 구체적인 타입은 히트박스인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iDamageable로서 다뤄진다면 너는 무조건 onDamage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데미지를 무조건 받을 수 있어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해주냐면, 자, 이 갓 데미지는 자 지워주고요 다시. 자, 어떻게 주냐면 이게 public float health를 만들어주고 health를 100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ealth minus equal damage amount 한 다음에 만약에 health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를 selective false 해줄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를 끄도록 할게요. 세이브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히트박스 친구에게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히트박스 스크립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히트박스는 온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퍼블릭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정확히 하면 우리의 총이 만약에 온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면 그온 데미지를 실행시켜서 데미지를 건네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총을 구현하도록 할게요. 총. 그래서 하이라키에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이제 실제로 히트박스에게 쏴서 맞춰서 히트박스를 파괴할 수 있는 총이 필요하니까 자, create empty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든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건이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이 건의 위치를 조금 플레이어 쪽으로 옮긴 다음에 자, 여기서 헬리카 폴더로 들어가서 PM40 폴더 들어가시면 프리펩스 폴더가 있고요. 이 프리펩스 폴더에 미리 만들어진 아티스트가 미리 만들어놨던 이러한 건 모델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펩스 폴더에서 자, PM40 variant 1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건 자식으로 넣어줄게요. 근데 모델이 겁나 크네요. 자, 엄청 크죠?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일단은 건 자식으로 PM40 친구를 넣어주신 다음에 자, 포지션을 0, 0, 0 그리고 일단은 로테이션을 0, 0, 0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스케일을 어떻게 주시냐면 여기 스케일을 자, 0.001, 0.001, 0.001로 해줄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봤을 때 이렇게 크기가 알맞게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자, 우리 건 친구의 위치가 여기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건안 보이신다면 건의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보이도록. 건의 앞쪽 방향이 자, 이게 파란 색깔 지축이 건의 앞쪽 방향이 여러분들 만약에 피벗 로컬이 아니라면 이거 센터 글로벌이 아니라 피벗 로컬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쨌든 건의 앞쪽이 이 파란 색깔 방향인데 이 총이 보면 총구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요. 총의 앞쪽 방향이. 그래서 총을 회전을 줄게요. 그래서 PM40 Variant 요 게임 오브젝트의 로테이션을 X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의 파란 색깔 방향이랑 어쨌든 피벌 로컬로 바꿔주신 다음에 건 친구의 지축 앞쪽 방향과 PM40 모델, 요 3D 모델의 총구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PM40 배리언트 친구의 로테이션을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90, Y 방향으로 90, Z 방향으로 90도로 줄게요. 그러면 총구의 방향과 건 친구의 앞쪽 방향이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건 친구를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Asset Prefabs 폴더에 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줄게요. 미리 만들어진 오브젝트인 프리팹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건 친구를 일단은 오른손 컨트롤러로 위치시켜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VR 오리진에 있는 바이브 카메라 립 친구의 라이트 핸드의 좌식으로 이건 친구를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건 친구의 위치를 라이트 핸드에 맞춰서 0,0,0,0 로테이션도 0,0,0으로 줄게요. 그러면 건 친구가 라이트 핸드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죠. 자,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의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총이.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해제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총의 구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